네, 다음은 4.15 총선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서구을 지역은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환경 문제와 신도시 개발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역인데요. 현안 해결을 위해 출사표를 던진 11명의 예비 후보들을 이정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이행숙 한국미래 정책연구원 대표가 인천 지역 첫 여성 국회의원에 도전합니다. 이 후보는 자유한국당 서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고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의 전략공천을 받은 황우여 의원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한 이후 꾸준히 지역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 후보는 서구를 미래형 교육도시로 바꾸기 위해 계약 유치를 추진하고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동안의 도시 이미지를 오히려 역전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 심장이 되는 환경, 교육, 생태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이 경제가 되는 이런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런 의사결정과 변화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오랫동안 생각하고 실천하고 준비해왔던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에 21대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최태연 예비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 후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등을 지내고 현재 고려 다이아몬드 공업 주식회사 사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최 후보는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적임자라며 서구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서진의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고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주요 공약입니다. 제가 서구 지역에 산지한 30년이 되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좋은 공약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과학기술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 이제 교육, 과학기술과 교육에 대해서 제가 다른 후보와 차별화가 되고, 정의당에선 경영의 서구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선 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서구을 당협위원장인 이명자, 서구을 당협부위원장인 이경옥, 인천시당 총무팀장 엄혜정, 서구을 당협부위원장인 이순애, 그리고 인천시당 고문인 최중자, 조서원과 송수정, 김정수 예비후보 등입니다. 일찌감치 선거전에 돌입한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내세우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3월 중에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TV 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